필리핀 여행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길. 목적지는 필리핀 클락 국제공항. 새벽에 도착해서 잠만 잘 곳으로 선택한 공항 근처의 숙소. 방충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의외로 모기가 없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으며 숙박비는 약 6만원 정도. 목적지인 수빅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서 P2P 버스를 타기로 합니다. 클락에서 수빅까지 버스비는 1인당 6천원 정도. 에어컨 바람이 과할 정도로 찹니다. 중간 터미널에서 30분 이상을 쉬어가는 필리핀 클래스. 하루 전 내린 비에 침수된 도로, 물이 안 빠지나 봅니다. 그나저나 클락의 수비까지 버스로 1시간 반 걸린다는 블로그 리뷰들 글 다 내리셔야 할 듯 합니다. 자그마치 3시간 반 걸려서 도착한 수빅 프리포트. 아얄라몰 하버포인트에서 배부터 채웁니다. 이거 동영상인데. 아름다운 백사장 풍경을 기대하고 간 수빅 해변. 하지만 태풍이 핥히고 간 페어에는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끝. 수빅의 스테이크 맛집 텍사스 조에 왔습니다. 종류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스테이크 3개 시킨 것만 기억이 납니다. 가격은 하나에 1500페소 정도 하고요. 대략 12만원 정도 결제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수빅 프리포트 바깥에 위치한 드리프트 우드 비치. 호핑 투어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1인당 가격은 2500페소, 5인 가족 기준 대략 32만원 정도죠. 엔진 소리 정말 시끄럽습니다. 잠시 음소거할게요. 그렇게 스노클링 포인트에 도착했지만 태풍으로 인해 물이 뒤집혀서 바닷속을 전혀 볼 수 없었고요.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만 신나게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멀미로 인해 한동안 누워 있었네요. 그것도 맛있어, 서윤아? 동영상이야, 승윤아. 승윤아, 동영상이야, 동영상. 어? 야, 되게 막 쑥쑥 깊어진다, 그지? 저희는 여기서 물고기는 잡지 못했고 수영만 하다가 복귀했습니다. 이곳은 클락의 아쿠아 플래닛.
모든 슬라이드를 거의 대기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강추드려요. 4시에 끝나네요. 아까 보면 아주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얘들아 너무 재밌었지? 어. 재밌었지? 어. 우와. 오, 저 선봉기야. 나는 봤어. 방금 선봉기 봤어. 우와. 우와. 선봉기. 아니 진짜로. 우와. 저희 가족 3박 5일간의 필리핀 여행 끝!